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? 네. 이민정님, 예. 칭찬을 많이 해줘요. 칭찬을 많이 해줘요. 뭐 칭찬. 몸 칭찬이든 어떤 행동에 대한 칭찬이든 뭐 허벅지 너무 멋있다. 뭐 허벅지만요? 칭찬을 계속해서. 칭찬 중요하죠. 칭찬. 아, 그거 좋다. 그 칭찬을 해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, 뭔가 서비스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. 맞아요. 그런데 확실히 달라. 그동안 했던 칭찬 중에서 남편이 좀 감동을 받고 좋아했던 칭찬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. 그런 몸 칭찬하는 거 제일 몸 칭찬. 바로 반응이 와. 아, 몸 보면서 수술 잘 됐네. 그런 게 중요하군요. 예, 그건 좋은 아이디어예요. 그러네요. 자, 그럼 박다인 씨는 네? 어떻게 합니까? 저 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. 예. 저희 부부의 그 애정 유지 비결은 주말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정말. 오히려. 네, 맞습니다. 제 생각 많이 들었어요. 현명하게. 네, 보통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한다고 하잖아요. 네. 남편이 발령이 안 나니 제가 아들 데리고 서울 왔죠. 아들 대학 갈 때. 네. 그래서 반갑게. 네, 일주일에 한 번씩. 주말 부부가 유지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이제 23년 됐으니까. 그렇다고 네. 여러분들 뭐 주말 부부 되시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. 예. 가끔 월말 부부도 있어요. 비결인지 모르겠지만, 네.